대전이 4차 산업특별시를 내세우며 과학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덕특구의 민간연구소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고 정부 출연연구원들도 63개나 분원을 만들면서 전국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덕특구의 민간연구의 핵심으로 LG화학과 합병된 LG생명과학대전기술원이 하반기부터 대전을 떠납니다. LG생활건강연구소도 일부 이전하게 돼 연구인력 천여 명 가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서울 마곡에 건설 중인 LG사이언스파크로 가게 되는데 4년 전 삼성정밀화학에 이어 연구인력의 탈대덕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곡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부 이제 이동하는 인원은 당연히 생기겠죠. 이제 연구 직원들 네. 모여가지고 네. 좀 시너지 낸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차원인 거니까요. 특군의 다른 민간 연구소들도 들썩입니다. 한전 대전 전력 연구원의 일부 기능이 본사가 있는 나주로 옮겨갔는데 나주에 한전 공대를 설립할 경우 정치권의 이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설마 빠져나가겠냐는 방심 속에 정부 출연 연구원 분원들도 우후죽순 분산돼 현재 신세계가 타지역에 운영 중이고 8곳이 건설 중입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 분원은 당초 정부안에도 없었지만 지역 의원들의 요구로 예산이 확보되는 등 힘의 논리도 작용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죠. 꼭 필요한 곳이라면 이제 설치가 필요한데 꼭 필요하지 않는 곳까지 설치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일부는 지자체 지적 사업으로 변질되다 보니 유명무실한 곳도 생겨납니다. 실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지난해 강릉센터와 순천센터의 문을 닫은 데 이어 이달 중에 제주센터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연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41개 분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은 4곳에 불과했고 8곳은 미흡 판정으로 통폐합이 권유됐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에선 정치적 압력에 부지와 연구비까지 내걸며 끊임없이 분원을 요구하는 상황. 탈대덕을 막기에 힘겨운 현실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